이제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면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벌써 심판을 뭐예요?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란 것은 하나님이 무슨 새삼스럽게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나오면 심판은 자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뭐예요? 받은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상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상구가 무신론자였을 때는 이미 심판 받은 상태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상구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네. 그래서 나는 그냥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고 뭐 사람이 죽으면 뭐 죽어서 땅에 묻히면 흙으로 돼서 없어지면 이상구는 뭐 그만이지. 그 당연하지. 그 말은 이상구는 죽어도 예수님이 나 대신 내 죄를 다 책임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다시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부활해서 살아나서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믿지를 않은 상태였다, 그때는. 그러면 그 상태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놈 이상구는 안 되겠다. 뭐 그런 거 하실 필요가 없이 이미 이상구는 어떻게? 천국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우리를 천국 가도록 그리고 영생을 살도록 해 두셨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지를 뭐예요? 않았으면 그냥 나는 이제 이상구가 죽으면 지가 믿은 대로 그냥 뭐예요? 사라지고 만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부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었는지를 좀 그 내용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주신 영생을 받아서 천국에서 다 같이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십자가를 보면서 그 십자가를 보면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은 첫째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주셨지만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셨어. 그러나 이상구 같은 꼴통 무신론자는 아무리 줘도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상구를 그 심판 속에서 구원해내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말이지 하나님이 다 보고 다음 누구 나와 누구 나와 이래가지고 기록을 다 훑어보고 넌 안 되겠어. 너는 이쪽으로 지옥으로 가. 너는 천국으로 가. 이런 심판, 이런 무엇에 따라서 나의 자격과 그 어떤 조건을 살펴보고 그렇게 구원하시는 분은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는 것은 이 뭐냐면 그 여러분 어떤 엄마가 네 살 난 딸을 데리고 강변으로 피크닉을 갔다고 합시다. 피크닉은 다 알죠, 뭔지. 자, 그런데 엄마가 강물에 절대 들어가면 안 돼. 강가에서 그냥 잘 놀아. 근데 얘가, 물고기가 이쁜 물고기가 있길래, 너무 잡고 싶어서, 한 발 들어가서 탁 잡다가 미끄러져서 물에 빠져버렸어. 우리는 그런 딸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에게는. 그 얘가 이제 강물에 또 내려가는 거예요. 뭐, 얼마 동안은 또 내려가겠지만은 조금만 더 가면 폭포가 있어. 거기 떨어지면 이제 끝나는 거야. 그게 우리의 운명이야.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엄마가 발견했어. 그러면 엄마가, 응? 어떻게 하는 게 엄마요? 이 딸이 엄마 말을 안 듣고 강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엄마가 강변에 서가지고 떠내려가는 딸을 보고, 너 엄마가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근데 너 들어갔지? 잘못했다고 그래. 회개를 하면 꺼내줄 거고, 회개를 안 하면 너는 죽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 보고 있다는 게 이게 하나님으로서는 너무나 괴로운 일이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라도 안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우리 사람들이 보고 있다고 지금? 응? 그게 하나님으로서는 통탄해 마지 않는 모습.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일단은 구원하려면 뭐 일단은 자기 목숨을 죄값으로 지불을 뭐요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해놓고서는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좀 제발 믿어달라는 거죠. 믿어달라는 거죠. 그럼 이제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게 있어. 그러면 어중이 떠중이 다 천국 가게 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솔직히 말해서 어중이 떠중이가 다 천국 가건, 어중이 떠중이를 불문하고 하나님은 어중이 떠중이라도 어떻게 사랑하시는 거야. 심지어 김정은이까지도 천국에 왔으면 좋겠는데 이 자식이 믿어주지를 뭐요 않는 거요. 여러분 김정은이가 이거를 진짜 알면 얼마나 좋아할지 몰라. 예. 여러분.
지금 김정은이가 푸틴을 만나러 러시아로 가는 모양인데, 가서 김정은이가 할건 뭐요? 제발 좀 도와주쇼.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지금 안 그러면, 러시아가 도와주지도 않고 그러면, 중국은 지금 도와주기가 힘든 상황이죠. 중국이 미국한테 잘못 보이면, 미국이 막또 중국에다가 또 무역, 경제 제재를 가면 중국은 지금 그렇잖아도 지금 죽을 맛이라고. 그러니까 시진핑이가 조금 소극적인 모양이네요. 김정은이가 푸틴한테 가는 걸 보니까. 그러다가 아무도 안 도와주면 어떡해? 푸틴도 곤란한데? 그러면 김정은이는 이제 무섭겠죠, 그렇죠? 김정은은 제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무서운 사람이야. 언제 미국에 로켓이 날아와서 자기 사는 데를 때릴지 모르는 그런 참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김정은이를 사랑한다. 그러면 김정은이가 사람이 바뀔 수도 있죠. 그렇죠. 이제 하나님은 그런 거를 추구하시는 분이지. 너희들 중에 착한 놈은 일로, 안 착한 놈은 일로 나와. 그래서 일로 나온 놈은 다 내가 다시 조사해보고, 자격 검사해보고, 최종 판결을 하겠다. 이런 거를 심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또 자기도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뭐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 아시겠죠?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자기도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믿기 때문에,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해야 될 걱정을 전부 다 누가 하는 거라? 내가 막 하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을 사실상 안 믿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짜 믿는다면 정말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어떻게 해요? 맡겼느냐? 그, 우리, 저기, 아가씨 한 분이, 여러분, 어저녁에, 간증 들으셨던 저기, 아가씨 한 분이 왔어요. 아들, 혼사 문제 때문에, 그렇게, 제가, 하나님께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고 건강하게,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지내자. 그래서 그런 걸참 잘해요. 아이고. 근데 또잘 하다가 또 어떤 때 보면 뭐예요? 또 걱정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은 내 걱정은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 여러분의 그 암 자체도 누구한테 맡겨버려야 돼? 예,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이 제일 잘 여러분의 유전자들을 돌봐주시는 거야. 내가 자꾸 어떤 암 가지고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고 가만있자. 그럼 하나님은 뭐 하려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방해를 받게 안 받게? 방해를 받습니다. 왜? 두렵고 걱정하고 야 이거 붙이면 큰일인데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다 누가 넣어주는 거니까? 사단이 넣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은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거 여러분이 내용을 알면 이게 놀랄 말입니다. 세상이라는 말의 뜻은 뭐게? 이 죄의 세상, 이 썩어빠진 세상, 이렇게 타락한 세상. 그 세상을 사랑하신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하나님이 교회 댕기는 사람들만 사랑하사 이 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교인들은 자기들만 사랑하사 이렇게 읽어버리는 게 문제야.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은 이 세상 안에 얼마나 악이 많아요. 그거를 뭐예요? 온통 다 그 세상을 사랑한다. 예.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착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십일조를 많이 잘 착실히 내기 때문에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독생자 곧 예수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떻게 주셨으니 예. 아시겠죠? 주셨으니 우리가 할 일은 뭐밖에 안 남았어요? 저를 뭐요? 그를 믿음만 달라는 거야. 너희들에게 아무런 책임을 지운 것도 없고 질문할 것도 없고 나는 일단 엄마 그 아까 네 살짜리 딸의 엄마 말대로 딸이 물에 빠져서 지금 안 건져내면 뭐요? 얼마 있다 폭포에서 떨어져 죽을 거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어떻게 뭐 질문할 것도 없어. 앞으로 엄마 말 잘 들을래 안 들을래 잘못한 거 있으면 빨리 회개해 그러면 내가 건져주지 그런 엄마 같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왜 딸이 말 안 들었어도 그 말 안 듣는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건져냈다 이 말입니다. 건져내려고. 자, 그래서 실제로 건져냈어. 죄값을 지불했는데, 이제 문제는 사람들이 그것을 뭐예요? 와, 그랬구나. 이야,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진짜 믿으면 감사할까, 안 할까? 그렇죠. 안 그랬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돌아가시지 않았더랬으면 나는 결국 뭐예요? 사망 속에서, 조건적 사랑 속에서, 무조건적 사랑이 뭔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죠? 나 정도 같으면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해가지고
천국에 보내주겠지. 왜? 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교회도 자주 나가고 새벽 기도도 안 빼먹고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를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어떻게 주셨으니. 자, 완전히 죄값을 뭐요? 완불하여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착하면은 완불해 줄 거고 안 착하면 뭐요? 완불하지 않을 거다 이 말이 아니라 이미 뭐요? 완불해 주셨으니,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여기에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번역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지금 이게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써먹는 복음을 나타내는 그 성경 구절이지만 이것이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은 내가 지금 믿으면 영생을 얻었다는 말이요. 앞으로 얻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이요. 얻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이요. 그거 안 해요. 믿으면 나는 그 믿는 것과 동시에 나는 영생을 어떻게 얻었다, 가졌답니다. 그 말을 이렇게 잘못 번역해 놨다. 아시겠죠?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건 영어 성경을 보면 말해요. 영생은 everlasting life입니다. 자, 누구든지 믿으면, believe 하면은 그 사람은 뭐예요? should not perish. 멸망치 않고.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 운명에 처해 있다는 말입니까? 멸망할 운명에 지금 우리는 처해 있어. 지금 이 멸망할 운명, 그 폭포는 언제요? 여러분들이 숨지는 순간입니다. 그 숨지는 순간까지, 내가 그 직전까지 내가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 그랬구나. 그러면 내가 숨지고 나면은 이제 내 운명, 나는 이미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상태야. 그렇죠? 그러나 내가 내가 이걸 모르고 이때까지 살았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 멸망될 운명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는 순간 나는 영생을 어떻게 가진 사람이라.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가졌다는 걸, 가진 것을 뭐라 그래요? have 아닙니까? have. 그렇죠? will have가 아니고 가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한복음 이 똑같은 말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있는데 거기에는 바로 번역을 해놨어요. 여기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뭐요? 가졌고 얻었고. 이게 올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믿는 자는 가졌고 영생을 얻었고 해놓고 왜 그쪽에 3장 16절에서는 뭐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경을 자세히 안 보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 게 있어도 몰라. 그 이게 문제예요. 이제 그래서
저처럼 성경을 어떻게 이잡듯이 잡아서 이게 앞뒤로 안 맞으면 안 돼.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아,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이 조건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지금 믿기 때문에 영생을 가졌다라는 생각을 잘 못하니까 믿으면 영생을 얻도록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게 아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말을 믿으면 뭐예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왜? 심판 속에 있었어. 근데 이제 그 심판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니까 심판에 이를 이유가 없어. 그렇죠? 받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디에서? 그렇죠. 우리 내가 믿지 않을 때는 사망 속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심판 속에 있었고 멸망 속에 있었고 사망 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네가 내가 내 아들 예수의 피를 흘리게 해서 너를 구원했다는 것을 믿어주니까 너는 뭐예요? 사망에서 멸망에서 다시 어디로? 생명으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어디에 살고 있는 거요? 사망에서. 영생 없어. 사망에서. 그래서 십자가를 보고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를 내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구나를 믿는 순간 나는 생명으로 옮겼고 영생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인간이 있는 곳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생명에 있느냐, 사망에 있느냐.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수를 만날 때까지는 다 뭐예요? 사망에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이니까 그대로 죽을 숨질 때까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망에 있어 왔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죽는다. 결국은 그 사람의 장래는 없다. 이 말.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에 와가지고 아직도 몸 속에 암은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옮겼다 이 말이야. 그래서 뭐 이렇다면 암 낫고 안 낫고는 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될 때 암은 더 잘 낫게 돼 있다. 이 말이지. 그게 중요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영생, 영원한 삶보다는 자꾸 뭐요? 앞으로 10년 더 사는 게 더 중요해. 그래서 거기다가 전전긍긍하고 하면서 그 영생을 얻었다는 그에 대한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이 뭐예요? 없는 거라. 그러면 그 사람은 사실상 믿는 사람이 뭐예요?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하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해요. 또 자기가 믿는 줄을 알고 목회를 하는 사람도 많아.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자, 박사님, 제가 요즘 이제 옛날에는 안식교회에만 초청받아서 댕기다가 요즘 이제 뭐 다른 뭐 성결교회, 장로교회 뭐 근데 다 이제 초청을 받아서 댕겨보면 어떤 목사님들 그래요. 박사님, 제가 10년을 목회를 했는데 아무런 기쁨이 없었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믿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진짜로 믿는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런 복음을 깨달아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그때 자기가 부목사로 있었대요. 그래서 막 설교를 했더니 정 목사가 열받아가지고 왜? 와, 이제 진짜 복음을 깨달아가지고 깨달았단 말은 이제 그때 성령을 받았단 말이야. 깨달으니까 교인들이 누구 설교를 더 좋아해? 부목사 설교를 더 좋아. 부목사 설교를 그때부터 들으니까 막 와, 그렇구나. 그러니까 당회장 목사님이 자기를 쫓아냈대. 그래서 자기가 나와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이런 상태라고 그러면서 그 얘기 들어보면 그분은 이제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짜로 믿는지 안 믿는지는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해보면 나타나요. 그런데 이제 본인들은 자기는 진짜로 믿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믿음은 와, 그리고 진짜로 내가 이 세상에 살아 있는 뭐 10년, 20년보다 진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영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내가 앞으로 1년을 더 살고 죽어도 좋고, 5년을 더 살고 죽어도 뭐요? 좋고, 임신을 해도 좋고, 안 해도 뭐요? 좋다. 이럴 때 이제 모든 게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하시기가, 유전자를 돌보시기가 너무너무 하나님이 편해지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짜로 믿느냐, 안 믿느냐는,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영생이 나의 현실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냐, 아니냐. 그래서, 누가, 나한테 돈을 빌려, 내가 아주 꼼꼼히 모아둔, 천만 원을, 빌려가서 떼먹고 안 갚는다고 막 열받아가지고 지 유전자 다 꺼버리고 막 그런 사람은 사실은 안 믿는 사람이야. 어떻게 돼야 돼요? 천만 원 없이도 나는 뭐예요? 영생을 얻은 사람이 아니냐? 그것이 더 중요하니까, 그 사람, 너무 죄책감 갖지 않도록, 그래. 나중에, 형편 풀리고, 돈 벌리고, 갚고 싶을 때, 갚든지, 뭐, 못 갚으면 괜찮다. 이제 이래서 그 사람도, 야, 참 감사하다. 나를 저렇게 이제 그럴 수 있는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야. 성령.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이 아무리 옆에서 야, 상구야,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걸 그렇게 화내고 미워하고 그러다가 너 유전자 꺼진다고. 그래도 그말 들은 척 뭐요? 만 척하고 고발을 해야지. 뭐 이제 이래서 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믿어서 사랑을 받아서 영생을 얻은 사람의 표가 나왔나? 안 된다. 그런 사람을 이제 성경에서는 가라지라고 그래, 가라지. 그리고 이제 진짜 믿는 사람, 성령을 받아서 믿는 사람을 알곡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심판이, 그러니까 가라지는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볼 때는 알곡이 아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곡이라고 알고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이 나중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낸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곡들은 이미 자기가 진짜 아는데, 이제 가라지들은 하나님이 할수 없이 뭐요? 너는 성령을 거부했다. 내가 아무리 그렇게 너한테 얘기, 네 마음속에 호소를 해도 나는 받아들이지를 않았다. 그래가지고 네가 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네가 고통을 받았잖냐. 이제 그렇게 해서 그거를 결정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정이, 그러니까, 자, 이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아니하는 자, 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않는다. 왜? 이미 심판 속에 살고 있고 사망 속에 살고 있는데 뭘 예수님이 심판을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자. 그러니까 성경이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까 금방은 뭐라 그랬어요? 근데 말안 들어도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요? 심판하러 왔다. 그럼 그 심판은 뭐냐? 이 말입니다. 심판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심판이 아니라 그 심판의 내용은 뭐예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보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상구는 사도 바울은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야. 나는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한다.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했어요? 예수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보지 못하던 사람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내는 예수님이 와도 십자가가 있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 보지 못하던 사람을 어떻게 보게 하고. 그게 예수님이 하는 심판은 그런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심판은 결국 뭐 하는 게 심판이요? 보지 못하게 하는 자를 보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뭐예요?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고 말할 때 그 심판의 내용은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해가지고 구원을 뭐요? 받게 하는 그런 심판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는 심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나 사단은 이미 나를 뭐예요? 보지 못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와도 그래도 보지 않으려고 해서 결국 못 본 사람이 있다. 자,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면 이게 희한한 말이에요. 이 무슨 말일까? 못 보면서도 어떻게? 본다고 떠들어 쌓는 그 가라지들은 그렇죠. 결국은 자,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보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소경이 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예수님이 못 보는 사람들은 아예 소경을 만들어서 그럼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해준다 켜놓고 이제는 뭐예요? 또 예, 또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한다. 그건 뭐예요?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하나님 다 만나봤다. 우리는 하나님 다 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조건적으로만 알면서도 사실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본 일이 없어.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나는 하나님을 알아. 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뭐요? 아니다. 그러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어쩔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왜? 믿지를 않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영영 보지 못하는 소경으로서 끝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심판의 내용. 그 예수님이 말하는 심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나쁜 놈이니까 너는 뭐요? 지옥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벌 받으라. 이런 심판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참 불행하게도 많은 기독교인들은 자꾸 이제 이미 사망 속에 살고 있는 거야. 그렇죠? 사망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눈을 뜨게 해가지고 보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해가지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무리 보게 해도 안 보려는 사람은 뭐예요? 소경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려고 그래도 사망에 있겠다고 길을 쓰는 사람들은 사망에 남아서 결국은 멸망하고야 말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심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먼저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래서 제가 금방 성령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전 이 마태복음 25장이 참 이 심판을 설명하고 있다고 보는데 자 그때 천국은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 이 말이야.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신랑이야. 신랑이야. 신랑입니다. 이미 신랑이야. 언제 신랑이 됐어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들의 뭐예요?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 유대인들, 히브리인의 결혼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 집에 와서 얘기를 나누고 남자가 포도주를 한 잔 따라서 여자 앞에 놔요. 그러면 그 여자가 그 포도주를 들어서 마시면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되겠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럴 때 신랑, 그 남자는 가지고 온 돈, 무슨 보물을 신부 아버지한테 줘요. 그래서 사.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믿으면,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믿으면, 우리는 이미 뭐예요? 예수님의 소유가 된 아내들이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단방 결혼식을 안 올려도 법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되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신랑이 도로 자기 집으로 가요. 가서, 이제, 자기와 그 아내가 살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주로 한 1년 정도 걸려서 집을 짓고 나면, 신랑이 뭐예요? 다시 와서 아내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이 뉴 스타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피 흘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결국 나를 구원하려고 하셨구나. 내가 그 믿으면 나는 그 예수님의 뭐가 되는 거요? 아내가 되는 거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아내들이라고. 아시겠죠? 그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아내들은 다 처녀예요. 하룻밤도 안 자. 아시겠죠? 안 자고도 그 신랑, 남편을 기다려.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중에 다섯 명은 미련하고 다섯 명은 슬기다, 지혜롭다. 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이 없어. 이 기름은 뭐를 상징하는 거라? 성령을 상징. 자, 등잔에 기름이 있어야 등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등잔의 역할은 뭐요? 어두운 것을 뭐요? 밝게 밝히는 빛을 낸다고. 아시겠죠? 여러분도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이, 깨달아지고, 기쁘지고, 감사해지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령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더 궁금해지고, 깨달을 때마다 더 기뻐지고, 이거 하나를 깨달으면 또 둘을 깨닫게 되고, 둘을 깨달으면 또 넷을 깨닫게 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또, 여러분에게 배울 사람을 또 보내고, 그 여러분이 또 그런 사람을 가르치고, 가르치면 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하나님임을 내가 이때까지 몰랐다. 이렇게 돼가지고 유전자가 켜지고 건강해지고 우울증이 낫고, 예.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성령이 있는 곳에는 뭐가 나? 생명의 빛이, 밝은 빛이 비쳐. 그래서 우리는 교인으로서 하나의 등잔인데, 그 등잔은 반드시 어둠을 밝히는 뭐예요? 빛을. 그래서 상대방,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이 너무 어두워. 악령이 들어와서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어두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다시 환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 기름으로 상징된 성령을 불태우면 빛이 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름이 있어가지고, 즉 성령을 받아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보면 되게 알아요. 아, 이 사람은 다르다. 이 사람은 정말 기쁘구나. 정말 이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 맞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은 없었다. 그러니까 등잔만 가지고 있지,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려 그래도 안 받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 처녀들은 등잔에도 기름이 있을 뿐 아니라 등잔에 기름이 다 타면 어떻게? 또 기름을 부을, 다른 기름을 부을 기름통까지도 갖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랬는데, 신랑이 늦게 와. 그래서 이 신부들이 다 졸아. 그런데 드디어 소리가 나, 보라, 신랑이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예,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이 기름이 없어 등불이 꺼지려고 그래. 그 어둠 속에서 등불 꺼지면 갈 수가 없어. 자, 여기서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그래. 남이 받은 성령을 자기에게 뭐요? 나누어 달라 그래. 그 이것만 봐도 이 사람들은 성령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누어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성령을 받아본 일이 없는 사람이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성령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자꾸 성령 받으러 어디로 가? 신학교를 찾아가고 학위를 받으려고 그러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 것 같으니 차라리 파는 자들, 성령을 파는 자들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어떻게 해? 성령 파는 데가 어디예요? 성령 파는 데는 없어요. 아시겠죠? 성령을 파는 데는, 파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 예수님이 성령을 팔아. 성령 판다기보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 판다고 해놨을까? 그것도 지혜로운 처녀들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보면, 성경에서는,
주는 것도 뭐라고요? 판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시겠죠? 판다고 말씀하시는데, 팔기는 파는데, 돈 내야 돼. 예, 네, 값없이 사라.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성령은 값없이 뭐예요? 사는 거야. 예, 네, 아시겠죠? 그래서, 자, 보세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뭐예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게 하나님의 말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현명한 지혜로운 처녀들은 성령을 뭐예요? 파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에게 직접 가서 어떻게 돈 없이, 값 없이 사면 된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뜻이. 그러나 이 미련한 처녀들은 하나님한테로 안 가고 어디로 가? 신학교로 가. 그래서 교수한테 성령을 살라고 학비 내었네. 네, 실제로 돈 내고 이제 학문을 배우는. 그러다가 4년 공부하고 졸업하고 학위 따서 와보니까 이미 뭐예요? 시간은 지나갔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여기 그러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누구 말을 들어라? 나, 내 음성을 청종하라. 좀, 나는 네한테 맨날 얘기를 하는데, 네가 어떻게, 내 말을 안 들어. 자꾸 책을 펴가지고 어떻게, 공부만 하려고 그러지? 내가 너의 마음 속에 호소하는 말은 듣지를, 뭐요, 않는다. 성령의 음성을. 그래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내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저희가 살아간 동안 신랑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어디에 들어가고, 드디어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도 우리도 이제 기름 사가지고 왔습니다 할 때는 이미 그것은 기름도 성령도 아니고 이미 모든 것은 끝난 후였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을 받지 못할 이런 가라지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제거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뭐예요? 성령을 주실 때마다 받지 않아서 자기 자신들을 구원으로부터 자기들이 스스로 제거하는 그렇게 되도록 된 그것을 심판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러나, 난 뭐, 하나님 없어. 난 교회 안 댕겨.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그럼 그 사람들은 심판이고 뭐고 할 거 없이 뭐예요? 이미 사망에 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다. 그래서 이 심판이라는 것을 꼭 인위적으로 자료를 다 조사해가지고 너는 오케이, 너는 천국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여기 보면 뭐 양과 염소를 가르신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네가 돌봤냐 안 봤냐. 이제 그래 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그런 걸 했냐 안 했냐를 따라서 심판하신다고 오해하는데, 이제 그건 뭐냐고 하면 성령을 받아서 받은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열처녀의 비유와 그 다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그거, 그 다음에 불쌍한 자를 도와줬느냐 안 줬느냐 이거 다 하는 것이 성령을 받았느냐. 근데 성령 안 받은 사람들이 우기겠죠. 우리 다 그거 좋은 일 많이 했는데요. 그러나 성령을 받지 않고 해봐야 결국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구원을 주셨고 나는 성령으로 받았다. 받았기 때문에 그런 내가 선행에 너무 감사해서 다른 사람도 내가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불쌍한 사람 도와줬는데요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그래야 구원을 받을 테니까 그건 성령 안 받은 증거다 이 말인데, 그래서 똑같은 행동을 선행을 하고 있지만 정말 성령을 받아서 진짜 믿음으로 그런 선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결국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령을 받아서 믿음을, 나는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이미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선행을 하겠느냐, 아니면 정반대로 내가 이 선행을 잘해야 구원해 주시겠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조건적으로 선행을 했느냐, 그것은 구분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정말 드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 기울이고, 그렇죠? 그래서 한 말씀, 이렇게 그 말씀, 아, 그런 뜻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무조건적 사랑이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날 때마다 그 생명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 생명을 자꾸 받고 하면 사람이 내 유전자를 회복시킨 게 아니라 그 성령 생명이 들어와서 내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병이 낫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기름을 받은 다섯 처녀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문검자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망가진 변질된 유전자도 회복되도록 하는 그 회복 프로그램을 세포 안에, 우리 안에 입력을 해 놨다라는 그 강의를 듣는 순간, 그러면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절대 바보일 수가 없지. 그렇다면 그 회복되도록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하나님이 켜주셔서 내 천식도 틀림없이 뭐예요? 낫게 하시는 거야. 그럴 때 무슨 음성이 들리더라 그랬어요? 나사로야, 무덤 속에 나 나와 나오느라.
자기가 그 천식에 꽁꽁 묶여서 뭐예요? 영이 완전히 죽은 상태인데 드디어 하나님이 금자야 나오느라 그 천식 무덤에서 뭐예요? 나오느라 그것이 막 다 생각이 나면서 유전자가 파파파파파파 켜지고 그러니까 확신이 탁 생기면서 그 이런 데 들어있던 거하게 뿌리는 거 다 어떻게 이제는 뭐 겨울에 추위도 별로 안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건강하게 그렇게 그래서 요즘 아마 오신 거 보니까 아 요즘 유전자 꺼지는 일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오시면 켜지니까.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도 이 뉴 스타트가 여러분에게 참 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정말 생각이 나는 그런 추억, 그런 체험을 하시고 또 앞으로도 유전자 꺼질 일이 생기면 설악산 뉴 스타트만 생각해도 유전자가 켜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심판이 뭐냐는 걸 알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이 다 오시면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 생명을 얻었던 사람들,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오실 때 뭐예요? 쫙 부활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했던 사람, 아예 안 믿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부활을 안 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부활한 사람들과 이제 예수님은 이제 하늘나라로 가서 그때 이제 그 뭐 천년 후에 어떤 일정한 기간 후에 이제 그 이 세상에 그동안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즉 부활하지 못한 사람들을 다 부활을 시켜요. 그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믿은 사람은 첫째 부활로서 이제 그 사람들은 끝났고, 그런데 둘째 부활은 왜 하느냐, 왜 시키냐 하면, 이제 그동안에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부활 못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가라지들, 그렇죠? 그리고 막 교회에다가 돈도 많이 내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려고 다시 깨워요. 그래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는 다 그래서 설명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아예 믿지도 않는 사람들은 이제 십자가를 다 설명을 해주고 내가 사실은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서 구원했는데 너희가 정말 믿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던, 즉 영생에 참여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다 깨워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던가를 다, 그리고 사랑했던가, 얼마나 그들을 구원, 영생을 주려고 구원하려고 노력을 했던가를 다 그 사람들의 일생을 통해서 쫙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일생 동안 그렇게 자기들을 구원하려고 애를 썼건만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걸 무시했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너희들은 끝끝내 받아들일 않아서 너희들은 본래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너는 흙에서 너는 흙이니 무엇으로 돌아가리라? 너는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너는 너희들은 지금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내가 안 받아들였고 계속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면서 살았구나. 그러면서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아 누가 하나님 못 믿도록 거짓의 영 사단이 그렇죠. 그 악령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그리고 자기들은 계속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정신님을 선택하지 않고 뭐요? 잡신들을 선택했다는 것을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는 그런 걸 알게 돼. 그러면서 이제 그 악령들을 향하여 내가 왜 너희들만 선택했던가 그렇게 후회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다 손을 떼면 그 우리 몸을 구성했던 모든 원자 하나하나가 폭발합니다. 그럼 그 속에서 불이 나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사람 속에서 불이 나온다. 그래. 그 이것도 참 재밌는 얘기인데 자꾸 사람들은 유황불 그래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보면 에스겔서 28장 보면 자 내가 누구 가운데서 네 가운데서 불을 내어 나를 사르게 하고 그래서 우리 몸이 다 원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원자가 폭발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다 붙잡고 계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손을 거두실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원자 속에 있는 그 양성자라는 것이 이 양전기를 띈 입자가 서로 가까이 붙어 있으면 자꾸 이렇게 밀어냅니다. 그 밀어내면 폭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에너지가 팍 나서 불이 나. 그거를 우리가 계속 그래서 여러분은 모르지만은 하나님 어떻게 하고 있게 그 원자가 폭발하지 못하도록 차, 너는 절에 나간다며 절에 나가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조건 없이 사랑. 그 우리 원희 씨의 원자를 폭발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제 손을 떼야 돼 그렇죠. 떼면 확 폭발하면서 네 안으로부터 불이 나게 한다 그러잖아요. 자, 네 뭐요? 내 가운데서 불을 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너무 못된 놈들 다 죽어라. 유황불을 내려가지고 불살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게 이제. 그래서 결국은 너희들은 뭐로 된다? 너로 땅 위에 재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광경을 보는 하나님은 이제 막 통곡하죠. 그래서 너희들 잘 가거라. 그러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떠납니다 하고 다이 사람들은 제로 되고, 그러고 나면 우리도 그 광경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했구나. 얼마나 하나님 저 사람들 불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마음이 아플까.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통곡하겠죠. 그래서 다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자, 이제부터는 영원히 죄가 없는, 조건적 사랑이 없는 새 세상에서 함께 영원히 살자. 이렇게 해서 이 지구의 역사가 끝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나무 새끼들 죽여버린 그 무서운 하나님, 조건적인 하나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그야말로 진실의 하나님이요, 선하신 하나님이요, 아름다우신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이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